자, 보겠습니다. 조금 쉬셨나요? 자, 들어갑시다. 자, 프로젝트 했고, 그 다음에 조직발전, 그것도 아예 유인물 찾고, 좀 보고 더 갑시다. 유인물의 조직발전. 이게 OT라고 표현했고, 인간의 행태를 바ꁘ는 거다. 그러니까 조직 혁신 중에서도 인간의 행태를 바꾸는 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행태과학적 지식.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개인의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하는 거네. 그게 조직 발전. 장기적인 거고, 그다음에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중시 여겨요. 그치? 그다음에 이거는 계획된 변화 과정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변화해야지 뭐. 그리고 상층부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아, 주로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네요. 소집단. 그리고 조직 전반에 관한 변화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건 하긴 하는데 소집단을 대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직 발전의 특징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51쪽에 자, 160번 했지요? 예, 그다음 161번 조직 발전 OD의 특징에서 제외되는 거. 상층부 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있었었고, 구성원의 신념 가치 태도를 변화시켜서 조직의 구조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한다. 괜찮지요? 그치? 자, 주로 대집단이 아니라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인간 측면을 강조해서 걔네 자기 실현 요구 충족시키는 거 아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62번입니다. 조직 발전의 전략으로 실험실 훈련. 실험실 훈련 하면은 T그룹 스타디 기억하실 거고, 요거에 대한 설명. 얼추 감이 좀 잡히셔야 돼. 자,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역점을 둔다. 어때요? T그룹 스타디 하면은 어떤 주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표현했고, 저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괜찮은 것 같아. 행동하는 거니까.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고 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한다. 어때요?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참여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자유스럽게 자율적으로 탐색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실험에서 1, 2주. 예, 확실히 맞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일을 할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든다. 이게 뭐지? 훈련하면서 일을 하는 게 뭐죠? OJT야, OFJT야. OJT. 그치? OJT. 아, 이건 OJT에 대한 설명이지. T그룹 스타디는 아니에요. 답은 1번. 자, 163번입니다. 직업공무원제 확립 방안이 아닌 것은요. 우리 직업공무원제 하면 어느 나라? 영국 생각나셔야지. 그래서 능력 있는 젊은 남녀에게만 오픈되어 있어. 그래서 뽑아서 이 사람들을 계속 승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폐쇄형 인사제도를 채택한다. 이런 것도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 아니야. 우리나라도 들어간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습니다. 일단 승진 전직 정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계속해서 승진 정보시키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할것 같아요. 자, 실적제 확립 맞아요? 네,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 맞지? 그러니까 맞아요. 역관제가 뭐지? 역관제 하면은 미국이야, 영국이야? 미국이죠?